이게 코골이를 다 줄여준다면 참 좋겠는데,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아무 소용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떤 경우에 효과가 있고, 어떤 경우에 효과가 없을까요? 자, 이거는 코에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코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코골이에는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혀가 기도를 막는 이 목걸이, 코골이를 지나서 목걸이, 즉, 숨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이런 소리는 얘가 잡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혀를 제어하는 바이오가드라고 하는 기도를 넓혀주는 그런 기구가 또 제가 개발하는 게 아주 또 훌륭한 게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정말 복잡하게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해결 방법도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효과 없다 뭐 실망할 필요 없고요.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을 하지 않고 아씨 효과 없네 방치하면 손해는 누가 보냐? 내가 보고 옆 사람이 봅니다. 옆 사람은 그냥 시끄러운 문제로 끝나겠지만 본인은 특히 이 기도가 막히는 이런 숨소리, 이런 소리를 내면서 잠을 자면 산소 부족하죠. 잠 제대로 못 자죠. 다음날 피곤하죠. 피곤하면 일을 잘 못하죠. 일을 못하면 또 어떻게 돼요? 돈을 잘못 벌죠. 돈을 못 벌면 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숨쉬는 문제 하나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소리를 들어보고 내가 이런 숨쉬는 문제가 있다. 그럼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서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